học ngoại ngữ không có sự kiên trì. Mỗi khi thấy clip TGG, các bạn hãy thoải mái click vào vì chỉ mất có 2 phút để nghe tiếng Hàn, 1 phút nghe và đọc chữ tiếng Hàn, 1 phút nghe để đọc chữ tiếng Việt. Như vậy là các bạn đã học bài được 2 lần rồi. Sau đó nếu có thời gian thì ghi chú lại tiếng Hàn, tiếng Việt các câu giao tiếp mà các bạn cần hoặc thích. Vậy là học bài được 4 lần. Rảnh nữa thì tập nói các câu mà bạn đã ghi chú. Vậy là học bài được 5 lần. Rất đơn giản. Cố lên nào! 회장님 저그 박부장 장남이란 놈이 어디 가서 맞고 와서는 이런 자리 나도 영 심기가 불편해.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갈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는 거야. 마무리는 지어야지. 어떻게 생각하나 박세로이?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옳지. 박 부장 좋은 아버지야. 잘 가르쳤어.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내가 언제 새끼야? 보기 불편했고 말렸습니다. 말을 안 들어먹어서 때렸습니다. 아무리 양아치 같은 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장군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게 됐구만. 이렇게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겠는데.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왜 가만히 있어?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회장님 저 그 박 부장 장남이란 놈이 어디 가서 맞고 와서는 이런 자리 나도 영 심기가 불편해.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갈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는 거야. 마무리는 지어야지. 어떻게 생각하나? 박세로이.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옳지. 박 부장 좋은 아버지야. 잘 가르쳤어.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내가 언제 새끼야. 보기 불편했고 말렸습니다. 말을 안 들어먹어서 때렸습니다. 아무리 양아치 같은 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게 됐구만. 이렇게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겠는데.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왜 가만히 있어?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Vậy là học bài xong rồi. Các bạn hãy đăng ký kênh để trở thành bạn bè của mình và cùng nhau học tiếng Hàn mỗi ngày với mình nhé. Hi chi c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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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